포스터 광고를 보시고 네. 뭐 최수종의 굴욕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대 최고의 카세트 광고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꼭 요구하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아 타이즈로 네. 그렇죠. 에어로빅복으로 에어로빅복으로 네? 아, 역동적인 장면 사실 예. 저희는 이승환 씨의 겉모습과 음흠. 그리고 예전의 기사와 정말 전설 황제였다라는 이 겉만 잘 알지 이승환 씨의 속 내부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어, 저희가 그래서 모셔봤죠. 네. 자 이승환 씨의 그 본 모습을 알려줄 그분 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야. 이승환 씨도 좀 네, 인사 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어색한 인사를. 예. 오늘 살살 해주세요. 예. 항상 잘해주셔서. 네. 네. 아, 그렇게 항상 잘해주셔서 이런 거 얘기하시려면 저희가 안 모셨죠.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치 않지만 이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이승환 씨랑 알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따지자면 8년째. 많이 힘드셨어요, 그동안? 여쭤보세요. 힘들진 않았고요. 네. 항상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참 난감한 일도. 난감한 일. 그렇죠, 난감한 일. 코로나 때문에. 네네. 무대에서 보는 그런 멋있는 모습만 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잠깐만,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분 진짜 궁금하네요. 네, 네, 네. 자, 피양. 네. 피양이라고 할게요. 피양이 형아. 얘가 누구? 성이에요. 아니, 피양이라고, 피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아, 그래도 그냥. 예. 피양, 예. 저 피양. 고집도 세요. 저기 혹시. 이 시점에서. 이승환 씨의 비밀 하나만 살짝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무대에서 막 이렇게, 와! 막 이런 모습만 보셨잖아요. 네. 예, 좀, 항상 동안이시고 이렇게만 보이시는데. 네. 몸은 동안이 아니에요. 몸은 왔어! 이 말은 속은 골맞다. 아니, 저기요, 제가 보니까 이승환 씨 제가 아까 처음 노래 부를 때도 그거, 팔이 헬스라셔가지고 팔이 전난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훈련량이 아니 데가. 저 그림자로 비춰진 모습이 여자분인데 응. 어떻게 몸을 이렇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몸이 아니라 네. 근육도 굉장히 탄탄하시고 좋으시죠. 네. 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이죠. 어르신, 자 여러분들 어르신들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 예! 막 무대에서 와! 막! 예! 수고했어요. 이 스튜디오 나가셔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아 고고고고 아니 진짜 어르신들 아니 진짜 그렇게 일어나실 때 어르신들 일어나실 때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옆에 자. 이렇게, 그, 옆태가 고운 걸 보니까. 옆태. 예. 누군지 알겠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하시고 있으면 살짝 뺄게요, 이거. 네. 저기, 네. 평소에 그럼 이승환 씨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굉장히 좋게요. 풋풋하고 상큼한 신세대 연기자 박신혜. 7년 전 이승원에게 발탁된 그녀의 데뷔작은 이승원의 뮤직비디오. 활색종의 매력을 뿜어내며 연기자로서 안방극장을 확 사로잡고 있는 그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유망주 박신혜. 그녀가 이승원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왔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네. 네. 저희, 네. 뭐 이제 제가 삼촌. 삼촌이에요, 제 조카. 아, 삼촌 조카? 네, 네. 아니, 진짜로 삼촌 조카는 아니죠? 네,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호칭을 좀 바꿨어요, 전에는. 공장장님, 공장장님 깍듯이 부르다가 이제, 아, 삼촌 왜 그래요? 아, 그러면 거기 팩토리 거기 네, 계시는구나. 공장에서, 네. 그래서 공장장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 거기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네. 제가 처음 이제 이쪽에 이렇게 연예계 발을 들을 수 있게끔. 네. 이분이 그러면은? 네. 와, 캐스팅하신 거예요. 캐스팅을. 아니, 그러면 8년 전이라면. 제가. 박신영이 굉장히 어렸을 텐데? 초등학교 6학년. 왜? 13살 때 가능성을 확실히 받으러... 공장이라 네. 이런 거 못 알아줄까. 아니 죄송해요. 지금 네. 임금 착취나 아니네 악덕 고용. 내가 미쳤나 봐. 나 이거 꼭 빼줘요. 아까부터 진행하기 싫어. 아니야. 나 지금 그 공장에 노조도 없다면서요. 그 공장에 노조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근데 어릴 때 가능성을 보시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서 어떤 가능성을 네. 보세요?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산만하고 네, 계속 이렇게 처음에 오디션을 보는데 계속 이렇게 딴 데 어색한 시선처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강타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아~ 강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네. 최고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최고시죠. 네. 지금도 최고신데.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춤을 춰보라고 했는데 댄스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에서 신혜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춤을 추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같이 추셨죠? 네. 저는 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아니 그럼. 아니. 네, 그 정도만 봐도. 아, 내가 뭐 어쩌나. 네. 자, 한번 같이. 어떻게 캐스팅 됐나? 보겠습니다.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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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one more time. 골반 자세가, 우와, 이쪽하다, 저쪽하다. 굉장하시네. 네. 이야, 정말 잘 추신다, 근데. 아니, 그러면은, 깜짝 놀랐어요. 박신혜 양이 처음에는 가수 지망생이셨어요? 예. 오! 아, 그럼 가수를 하려다가 안 돼서 탤런트가. 에이, 왜 그래요? 또예요? 또, 잠잡고 있을게요. 네, 잠잡고. 아니, 근데 제가. 네. 좀 아쉽게 그러니까 춤은 되는데 약간 노래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또 어리니까 네. 노래 부를 때 감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기 수업을 배웠었는데 연기 선생님께서 아, 예, 한번 연기 한번 시켜보라고. 네. 정말 많이 가르쳤었어요. 피아노, 기타 그 다음에 연기, 노래, 영어, 일어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말 그대로 진짜 업어서 네. 키우셨네, 업어서. 정말. 업어서. 네, 정말. 아, 그니까, 투자 대비 어떻습니까? 투자 대비요? 네, 네. 아, 이거. 또 내가 말했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잘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 잘해야죠. 아, 잔참 벌었다?